미국이 하마스와 싸우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있는 재고까지 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싹싹 긁어모아 이스라엘에 전달한 무기는 바로 대전차 미사일 중 최강이자 테러리스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 중 하나인 헬파이어 미사일입니다. 13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 국방부가 아파치 헬기를 위한 레이저 유도 미사일은 물론 155mm 포탄, 야간 투시 장치, 벙커버스터 탄약 및 군용 차량 등을 이스라엘에 지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검토한 문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아파치 헬기용 30mm 탄약 36,000발, M141 벙커버스터 탄약 1,800발, 야간 투시경 3,500개가 이스라엘로 인도됐습니다. 특히 미국이 제공한 아파치 헬기용 탄약에는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약 2,000개의 헬파이어 레이저 유도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미 육군은 이를 이스라엘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과 독일의 재고까지 물색해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GM-114 헬파이어는 1984년 미군에 배치된 무기로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빌라덴이 창설한 알카에다의 핵심 멤버들이 이 미사일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건물 안에서 농성을 벌이는 상대를 향해 이 미사일을 주로 발사해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은 2022년 8월 알카에다 수장 아이만 알자와리히 사살 작전에 사용되면서 크게 이름을 알렸는데요. 당시 사용된 AGM-114R9X는 불활성 탄두를 갖춘 헬파이어 미사일 버전으로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하고 주변 사람이나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은 R9X를 무인기 MQ-9 리퍼에 탑재해서 주택 발코니에 홀로 모습을 드러낸 알자와리히를 정밀 타격했는데요. 당시 미 백악관은 정밀 타격으로 알자와리히 이외에는 민간인 사상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번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아파치 헬기를 이용해 헬파이어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극동정책연구소의 군사안보 책임자 마이클 아이젠슈타트는 블룸버그에 이스라엘이 개방된 전투에선 30mm 체인건을 사용하고 하마스가 사용하는 차량과 벙커에 대해선 헬파이어 미사일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155mm 포탄 5만 7천발 이상과 2만 정 이상의 M4A1 소총, 최대 5,000개의 PBS-14 야간 투시경, 3,000개의 M141 휴대용 벙커버스터 탄약, 122mm 박격포 400문, 미군의 새로운 합동 경량 전술 차량 75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155mm 포탄의 경우 이스라엘에서 미군 유럽 사령부를 보낸 물량이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아오는 중입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 재고부터 미국 산업 채널까지 여러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밀 유도탄, 소구경 폭탄, 155mm 포탄뿐 아니라 아이언돔 미사일과 의료지원 장비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